뭐하려고? 이 오늘 엄청 매운 라면용. 또 매운 거야? 뭔데? 미신 폭렬 카라멘 계기카라 라멘. 이상한 언약 쓰지 말고 일본 거면 매워 봤지 않냐? 이 얘 또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았네. 요즘 일본에서 매운 라면 유행해가지고. 아 됐고, 뭐 일본 음식 매운 거 먹어본 적 없잖아. 그러니까 더욱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할 수 있잖여. 말은 똑바로 해. 주관적이겠지. 어디서 샀어? 한 번을 안 줘. 인터넷. 얼마야? 12개 49,200원이니까 개당 4,100원. 미친 거야? 응, 지금 챙겨. 환장하겠네. 그건 또 어디서 난 거야? 네가 지랄할 것 같아갖고 챙겨놨지. 이젠 별걸 다 하네. 그 비싼 걸 왜 한 박스를 샀어? 배송비가 7,900원씩이니까 12개 샀지. 내가 뭐 계산도 안 하고 샀을까 봐 그런가 보네. 아 됐고! 그거 네가 다 먹어. 어떻게 먹어? 맨날 니 꾸지르른. 가슴팬에 드신 물 380ml 붓고 끓으면 면 넣고 30초 지나면 면 뒤집고 면 풀어가면서 물기 좀 남은 면 스프 넣고 살짝 굽다 완성되면 계란 노른자 넣어서 먹으랴. 계란도 넣어? 시키는 거 참 많네. 먹어봐. 맛은 어때? 야 누가 불닭볶음을 하다 물 탔냐? 정말 매워? 어 매콤하긴 해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신라면보다는 좀 맵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또 사구질하려고 11개 남았는데? 수입도 당근 되나?